네, 뱀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초월입니다. 자, 우리 뱀띠 여러분들은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8월은 어때요? 입추입니다. 입추는 가을에 들어선다. 네, 입추 다음은 처서 이렇게 되죠. 지금 많이 덥지만 입추가 되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이렇게 선선해지죠. 사화, 뱀띠분들 이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당사주에서는 이것을 천 문성이라고 그러죠. 문성. 공부 잘하시는 분들 많다. 머리가 똑똑하다. 내 학력과는 상관이 없어요. 똑똑한 분들이 많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아시고 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 인사신 형사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겁을 내죠. 예. 뭐 귀문관살이니 역마살이니 뭐나 이런 게 돋아 가지고 난 큰일 났다. 이제 형살 있다 하시는데요. 자, 형살은 그래요. 직업적인 요소가 조금 올라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직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내 직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시험 합격운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너무 뜨겁거나 목화기운, 양적인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이 인사신 형살이 왔다라는 거는 내말 조심을 해야 되고 좀 관제 구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뱀띠 분들은요, 똑똑하고 또이 사고가 굉장히 이 올바르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신 형살이 왔을 때더 차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계약하는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렇게 전체로 보면 인사신 형살인데 이 신금과의 이 8월 무신월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최근 3개월간 해오던 거에 마무리가 될수 있다. 자, 8월 7일이 아마 이게 입추일 텐데 이때부터 여러분들 지장간 아시죠? 좀 어려워진데 무 경, 병,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또 날짜를 나눠놨어요. 이게 7일간. 무토가 떴잖아요. 그래서 8월 7일부터 8월 14일, 뭐, 이 정도까지는 어떤 계약을 하고, 문서를 쓰고, 또 시험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면접을 보고. 그런 것들, 처리를, 8월 초에, 8월 7일에서 14일 사이에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정 싸움이라든지, 내가 세금 안낸거 있다라든지, 조금이라도 이 관에 얽혀 있는 거 해결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 8월 초 중순까지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나타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뱀띠분들 타로카드 같이 보니깐, 재물운이 상승하겠고요. 재물과 돈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언제? 중순에. 중순에 많이 발생한다. 이때는 8월 14일 이후 좀더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와 같이 일하고, 또 누군가의 재물을 내 쪽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의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처의 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무슨 공사를 한다, 내가 프리랜서다, 그러면은 이 고객에게 이 돈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 그래서 재물운은 8월 중순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자, 요 카드가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이 5번 펜타클 카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8월 중순에는 재물운 좀잘 지켜야 되고요. 내가 약간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한테 좀 아쉬운 소리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바꾸고 또 새로운 거 추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데스 카드.
새로운 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마무리 잘 하게 되면은 이 8월 말에는 재물 운으로 상당히 올라간다. 자, 중순에 위기가 있으니,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는 조금 아쉬운 소리하고 약간은 비굴하게 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겠다. 이 육합이라는 것은요, 또 애정사도 됩니다. 육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개인적인 합, 남들한테 이야기 못하는 거, 나만 알고 싶은 것들. 그래서 애정 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삼각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약간 유의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물상으로 보는 거 좋아하시죠? 그림처럼. 자, 물상으로 보는데 어때요? 이게 무신월이라는 거는 큰 산이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막 돌산인데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민연이라는 거. 여기 호수도 있고 큰 산이다. 근데 나는 사화다라는 거는 내가 태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넓게 비춰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옮겨 심느냐, 내 쪽으로 끌어오느냐, 내가 좀 밝게 비춰주고 싶은데 얘만 좀 더 정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병화라는 건데 약간 내가 뭔가 하나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집중해서 처리해야 되고 재물 만져야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고 집중하게 되면 월 말, 9월 초까지, 예, 그때까지는 재물 운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나무를 옮겨 심을 것이냐, 이 나무한테 집중할 것이냐, 이 돌한테 집중할 것이냐, 산한테 집중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을 꾸준히 해오셨던 것만큼 하셔라. 봅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은 이 적어놓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우리 을사년생이나 65년생이나 을사일주들. 자, 을사가 무신을 보았다. 일단 타로 그림을 보면은요, 내가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거고, 어디 가서 또 상담할 일이 좀 생길 수 있다. 건강 조심해야죠. 의사 선생님 찾아뵐 수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또 뭐 타로 명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거고,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어딘가에 학원 또 끊고 막 이런 모습 있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집안 가구 사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을사라는 이 기운 자체가 벌써 도화살이거든요. 도화살이 이 정재와 이 관을 보았다라는 거는요, 내가 이성적인 거 운이 생긴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77년생들이라든지 정사일주도 보면 이 불기둥 분들이 이 큰 산을 만났다. 이게 활화산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끌어오를 수가 있어요, 8월 달에는. 그런데 이직을 하던, 내가 돈을 만지던, 이사를 가던,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 꼭 비싼 곳 찾을 거 없다라는 거. 꼭 내 그 품위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남들 입장에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나 좀 윗사람의 이야기를 좀 자문을 좀 구해보시고, 능력자들이라든지 경험자 자문을 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활동 많이 하시게 되면 분명히 월 말에는 재물운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89년생들이라든지 기사생들, 기사일주들 보실게요. 이게 겁재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애정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재물, 내 재물을 탕진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신 형살 사주에 또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관제구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애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 믿고 너무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있어요.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상관이라는 기운, 토생금에서 이게 상관이라는 기운이죠. 그래서 요때는 뭐 결혼 약속하고 또 어떤 이성들끼리 연인끼리 뭐 어디 뭔가 좀 사소한 거 결혼 약속하고 그러면은 뭐 가구 사고 이런 데서 막 싸우고 또 서로 시댁이나 뭐 친정이나 이런 거 맞지 않아 가지고 싸우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01년생들이나 신사일주들 신금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무신달이 왔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거 시작한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간다. 매매 운이 성사될 수 있다. 사주에 충이 많으신 분들, 뭐 원진이라든지 사해충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이 합이 왔을 때는 오히려 새로운 걸 내가 추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루한 거, 옛날 건 버리고 이제 새 거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여기 해가 뜬다라는 거예요. 예, 데스라는 그 이 카드가 상당히 저는 미래 지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53년생들이라든지 계사일주들 보시게 되면요, 계사가 무신을 만났다. 여기도 합이고, 여기도 합이고. 이럴 때는 내가 너무 안정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조금 미래 지향적으로, 오히려 데스카드처럼, 이런 거. 내가 가진 거를 가지고, 어떻게, 막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조금 내려갔다. 아, 좀 기다려볼까? 다시 올라갈까? 이럴 때 그냥 팔아가지고 그냥 예금 금리 높은 곳으로 옮겨 탄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너무 집착하거나 그렇다 보면은 내 마음이 좀 쪼그라들고, 내가 좀 더 소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옮겨 탄다. 갈아탄다. 이런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뱀띠분들과 사화를 가지신 분들의 8월달 운세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